아, 그리고 제가 어제 좀 몰래 맛본 이거 한번 해볼까? 일단 첫 번째 주자. DDD로 몸방에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해. 모든 소화법을 쓰는 DDD. 요걸로 맛만 봐. 근데 제가 매번 시도하지만 매번 못하거든요. 맛만 보고 한두 번딱할 겁니다. 한두 번. DDD로 전투력 수정기. 드래곤볼에서 야무치 역할. 뚜디 맞다가 이게 태그 듀얼 생각 중입니다. 태그 듀얼. 이론상 특허권의 계약서를 뜨면은 융합 싱크로 엑스 링크를 한 번만 소환하고 천댐에 준 다음에 락을 걸수 있어요. 일단 DDD로 여러분들의 어금니를 금가게 하고 호루스를 치료한다. 유니코핏 우승하는 게 어때? 후공잡고. 배 나쁘지 않아. 스몰월드 발동. 바이스 듀폰을 경우에 익세트리 데몬으로 암호 하나 설치한다. 가져올 카드 케플러 스타트 갑니다. DD 마드연작 케플러 통상 소환. 이 카드 효과로 인해 계약서 한 장을 패해도 한다. 가져올 카드는 지옥문의 계약서. 지옥문의 계약서의 효과로 카드 한 장을 가져온다. 여기서 라미아냐 슬라임이냐인데 슬라임을 가져오고 DD 그립봉의 효과로 DD가 있으면 이 카드를 특수 소환. 소환 조건은 DD 두 마리. 나와라 링크. 심영왕 빌가메스. 빌감의 소환 시 스케일을 세팅할 수 있지. 가져올 카드는 괴치왕 어비스 라그나로크 그리고 제로간 레이지. 보통 다른 걸로도 스케일 하더라고요. 얘를 써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두 장 세트. 소환할 슬라임 효과. 나랑 너로 융합 소환. 괴치왕 어비스 라그나로크의 효과로 마도연자 코페르니쿠스가 나온다. 코페르니쿠스 효과로 한 장 덤핑하고 태무진 효과로 한 장 부활한다. 촉! 덤핑은 라미야. 펜듈럼 소환. 기다려보세요. DD 그리뽕 깨플러 서레벨 두 마리로 오버레이 노도왕 시저. 그리고 시저 위에 겹초 소환. 적용왕 테르. 테일 효과로 소재를 제거하고 한 장 덤핑을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테를 이용해 링크를 합니다. 빌가메스 그리고 텔 효과로 계약서나 디디카드 한 장을 덤핑. 네크로슬라임. 네크로슬라임 효과로 나랑 카드 한 장으로 다시 나와라 태무진. 태무진 두 마리로 오버레이 이그제크티브 시즌. 라미아의 효과로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라미아를 소환한다. 원래라면 풀필드 각인데 미숙하니까. 에? 대충 뽑는다. 어금니 한번 부숴주고 어금니 한번 살짝 부숴주고. 원래 여기서 막 싱크로까지 해야 되는데 내 기억상으로는 여기서 주요랑 사이프리드랑 열화대왕 이그제크티브 태무진 나와서 그 펌핑쇼를 하다가 한 이소제인 데스마키나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이래도 되겠지 뭐. 나름 견제 있음. 나름 계약서 먹고 한 번 두 개 빼고 하나 얘로 특수 맞고 우라라 있고. 풀필드는 아니지만 이 세미필드로도 너를 제거하는 데 어? 이상한 덱이구만. 더러운 벨리언츠. 벨리언츠 모른다? 신호노메만 막으세요. 어떻게든 신호노메 쓰려고 쇼를 할 거야. 뻔하잖아. 사치왕은 펜듈럼 지향입니다. 왜요? 먹어서 그런가? 뭐야? 도레미라고? 도리언츠. 바론. 모르니까 한 번. 두 번 막을 수 있으니까. 하나 먹어. 얜 뭐야? 사실 메인 페이지 나온다. 얘가 나오면 별거 없지 않나? 먹어야 되나?
꿰어내는 건가? 완제품 먹어. 모래도 이겼어. 벨리언츠 제약 걸렸어요. 강력한 힘에는 강력한 제약에 따르죠. 벨리언츠 몬스터밖에 어? 액땡은 제외래. 왜 있는 거야 이거? 기믹 제약급 정도는 돼야 되는데 기믹도 액땡 빼주지. 뭐야? 일반 소환 큐티야? 도나 돌파하겠다는 건가? 도나로 찍겠다. 자, 어차피 죽는 김에 먹어야죠. 뭐 쓰나 마나지만 먹어주고. 안면 무효. 이런 강력한 효과가 있었단 말인가. 일렉 아직 안 썼어요. 근데 펜소에서 일렉 안 쓸걸? 이긴 것 같은데? 펜듈럼 스케일이 있을 경우 두 장 할 수 있다. 바이칸트 폐 검도맨 하나 있어요. 검도맨 마키스 지속 마법이다. 변신한다 이걸로. 그랑듀크 몬스터 카드 바운스하고 딜뻥. 레이지라 무서웠나봐. 효과 데미지를 또 안 받네. 이긴 것 같은데? 이게 끝이야? 이그제큐티브 시저를 때릴 수도 없어. 사라져라. 자, 엔드나 해. 잡종. 아니 뭐야, 연구무효 아니지? 턴 종료까지. 오케이. 자, 스케일 세팅. 아쉽게 링크는 안되네요. 펜듈럼 소환 나와라. 케플러 다 나와이. 평평. 안녕하세요. 효과를 발동합니다. 계약서를 가져오고. 개치왕 어비스 라그나로크로 노도왕 시저. 족. 요걸로 가져올 카드. 지옥문화의 계약서 발동. 계약서 효과로 빌가메스 해볼까. 이 두 개로 나와라 링크이. 빌가메스 형님 방금 케플러로 라그나로크 띄우고 수월로 라그나로크 특수시키면 킬각 쉽게 나옵니다. 마신왕의 계약서 발동. 시저 시저. 마신왕의 계약서로 융합을 하겠다. DDD 노도 괴치왕 카이사르 라그나로크 와라. 카이사르 라그나로크 두지 않는다. 자, 얘는 그냥 템포로 소환하고. 어? 얘네 왜 소환한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때려. 앙. 페로 올릴 카드. 올라가는구나. 너 장착 카드. 너 쏙 때려. 이겼죠. 이거 어떻게 집니까? 원숭이가 해도 이겨요. 지금 내가 아니라 이 자리에 원숭이를 놔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야. 기습 아직. 이거 어떻게 줘 이거. 혹성 탈출이 해도 이겨요. 진라만상. 그래 웃기게 알트 플러스 필만 뽑아서 뭘 어쩔 수 있는데. 마음줄의 몬스터 한정 대상 기어 나온다. 그래. 여차면 물 내리면 돼. 꽉 차서 박제 안 됨. 꽉 찼어요. 펜듈럼 두 개. 지속 마법 먹는 거 하나. 아, VV는 부수고 박제야? 포기해라. 12시요. 천지 개벽이 나도 넌 이길 수가 없어요. 뭘 해도 못 이겨. 막아. 응? 포기한 모양이군. 재물 소환. 이거 마음 들어가도 뭐 별거 없는데. 들어갈게. 어쩔 건데. 물 안 내릴게. 어쩔 건데. 야, 근데 얘네한테 잘못 박히면 펜들룸 끝나네? 이게 뭐야? 끝나잖아.
우라라 공격은 너무 나댔나? 너무 나댔나? 나 이거